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, 한국에서 17년 목회하면서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, 한 권사님이 그 생각나요. 80이 넘으셨거든요. 그때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. 내가 10년만 좀 젊으면 열심히 하겠다. 그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. 왜냐면, 10년 후 70, 50 넘으신 나이인데, 그때 80 넘으셨는데, 제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앞으로 그런 거 후회하지 마시고,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게 아니고, 여러분, 지금부터라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.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. 여러분들, 그를 위해서 우리 실버선교회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일에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. 저희 교회도 보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셨는데 연세가들이 많이들 드셨어요. 한 2년 전에 등록하신 분이 작년에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부탁을 해요. 목사님, 제가 차량 운전하면 어떨까요? 라는 부탁을 하셨어요. 그분은 정교도를 경험하시고 여기 오신 지 미국 오신 지 50년 되셨대요. 그래서 이제 그 하시라고 나의 연세가 77세인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분이 운전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 그분의 차를 타려고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연세도 드시고 오신 분도 오래되셨고 또 공부도 한 만큼 하시고 그런 분인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. 자기가 좀 꾸물거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떠나신 줄 알고 왔는데 차 바깥에서 딱 서 계시더라고.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고. 다른 사람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이렇게 들어오냐고. 다른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안 하시고. 안타깝게도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감기 오시고 독감 때문에 이제 유명을 달래셨습니다만 참 기억에 남아요. 연세가 드셨어도 봉사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.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. 또 뜻있는 것 같아요. 예수님께서 30에 이제 막 시작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실버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 실버선교회가 열심히 다해서 선교할 것을 기대하니까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. 여러분 정말 일할 수 있다는 거 축하드리고요. 다시 한번 열심히 하셨다는 거 기회 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.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서 생각하니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